자 이번에는 네 번째 사무자동화 경영관리 즉 사무자동화를 통한 의사결정을 우리가 하는 게 사무자동화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무자동화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어, 경영층에 제대로 된 정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애들은 다 용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가끔 또 출제되는 애들이니까 한번 정리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경영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MIS라고도 해요. 그래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렇게 원어가 되고요. 경영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기업의 내 외부의 비즈니스 또는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가공을 하고 기업을 관리하는 모든 계층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MIS라고 해요. 아? 자,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급원들로부터 자료를 통합할 수 있는 형식화된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다.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요. mis라는 것은 경영진과 관리진에게 투자 판매 보수 자본 계정 환수 계정 등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 처리 시스템이다. 자 그럼 이런 이 경영 정보 시스템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얘는 기업의 전략, 계획, 조정, 관리, 운영 등의 정보를 보조하는, 결정을 보조하는 거예요. 결정을 보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MIS의 전문성은 기업의 업무를 분석하고 기업의 경영을 진단하는 능력이 되는 거고, 분석과 진단에 의해서 기업의 업무 정보 요구가 정의가 되어야 되고, 정의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의사결정 지향적이래요. 가장 핵심적인 거죠. MIS는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하나의 또 도구인 거예요. 요약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예측 및 통제지향적이다. 우리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은 결국은 예측에 의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에서 다음에 뭐 갤럭시 S10을 만든다. 이랬을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고객의 니즈, 내 외부의 시스템적인 내용들 이런 것을 파악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예측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제라는 것이죠. 통제 뭔지 아시죠?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기본 구성에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프로세스 서브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브 시스템, 통신 서브, 거래처리 시스템, 중역정보 시스템, 이렇게 구성이 된다. 간혹 가다 객관식으로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은 MIS에 의해서 이번에는 결,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에요. 비슷하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해가지고 필요한 분석을 하고 보기 쉬운 형태로 편집, 출력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경영정보 시스템, 말 그대로 경영을 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는 애고, 얘는요, 비슷해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편집하고 출력까지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얘는요, 초기 시스템은 주로 반구조적, 비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됐고, 전통적인 데이터 처리와 경영학의 계량적 분석 기법을 통합해서 사용한대요. 의사결정자가 신속하고 다양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환경을 제공을 한대요. 자, 안소프에 의해 기업의 의사결정, 안소프에 의한 기업의 의사결정은 전략적인 것과 업무적인 것, 관리적인 의사결정 이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7년에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경영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사적 그 우리 좀 아까 봤던 이제 경영 관리 시스템 내에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ERP 많이 들어보셨죠? 얘는 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자원의 흐름을 언제든지 정확하게 추출해서 기업에 소요되는 자원을 효율적인 배치와 평가를 목적으로 한대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갤럭시 스1 0을 만들려면 부품이 뭐가 필요하고 재료가 뭐가 필요하고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설계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바로 도출해낼 수 있는 게 바로 ERP가 되는 겁니다. 전 부분에 걸쳐 있는 경영자원을 최대한 최적화된 방법으로 통합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응용시스템 속에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고 있지 않대요. ERP는. 다음에 이제 고객관리라는 것, CRM이라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느끼고 있죠. 기업이 고객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데 필요한 방법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가르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G마켓이나 옥션에서 어떤 제품을 사요. 그냥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기저귀를 샀어요. 아, 보니까 나이가 30대고 남자야. 아, 그래, 30대고 남자인 애들이 그럼 기저귀 사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보자.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해봤더니, 어, 그래, 한 30대, 33, 4세 때의 남성들이 주로 기저귀를 사더라. 아, 애기들을 그때 낳는구나. 그럼 이 사람들한테 다른 상품을 홍보할 때, 다른 50대나 40대 50대 사람들한테 보내지 말고 30대에 해당하는 30대 중반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메일링을 쏠때아 그럼 육아에 관한 것을 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crm입니다 어, 기업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특히 판매하는 쪽에서는 그래서 현재 고객 및 잠재 고객에 대한 내부 외부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마케팅 정보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구매 관련 행동을 지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특성에 맞게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것 됐죠? 자, 기업 어플리케이션 통합이에요.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그래서 얘는 기업 내 모든 컴퓨터 어플리케이션들을 현대화하고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계획, 방법, 도구 등을 우리 EAI라고 이야기합니다. EAI 기억하세요. Six Sigma. 아, 이건 뭐, 경영학 전공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죠?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에 의해서 유명해진 품질 경영 형식의 기법이래요. 기업 내에서 전략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정립된 품질 경영 기법, 식스 시그마. 이게 상세적으로 총 6개의 항목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단순히 이제 식스 시그마가 어디에 쓰이는 거라고요? 거의 완벽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품질 경영 기법이다. 어? 다음에, 그럼 이제 데이터 웨어 하우스라는 애가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DSS 나왔었죠. DSS. DSS가 뭐였어요? 의사결정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죠. 거기서 뭘 쓴다 그랬어요? 데이터를 수집해서 쓴다 그랬죠. 그 역할한 애가 바로 데이터 웨어 하우스예요.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는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온라인 트랜잭션 시스템 OLTP라고 하는데 이게 모르셔도 돼요. OLTP에 의해 구축된 정보를 기업의 업무적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해서 보여주는 애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기업 경영 분석 자료와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스템이고요. 주제 제향적이고 시간에 따라 변하고 또한 항존적이다. 이제 항, 항존적이라는 것은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자, 그러면 데이터 웨어하우징은 뭐예요? 얘는 말 그대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그런 것을 추출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마트를 먼저 볼게요. 데이터 마트는 데이터 웨어하우징은 대기업에서 쓰는 어떤 커다란 규모의 에, 규모가 되고요. 데이터 마트는 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 좀 작은 단위로 만들어주는 거를 데이터 마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데이터 마이닝은 우리 좀 전에 우리 CRM이라는 거 봤죠? 자, CRM을 뽑아내기 위해 사용되는 애예요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대량의 자료가 있어요. 야, 30대 중반 애들이 기저귀를 사더라. 라는 어떤, 어,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얘네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 자료에서 유용한 정보를 뽑아가지고 그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이런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CRM을 쓸때 보통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을 하게 되겠죠. 자다 연결되는 애들입니다. 자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해서 필요한 부분을 행하고 보기 쉬운 형태로 편집 출력해주는 시스템을 우리 뭐예요?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편집 출력까지 해주는 겁니다. 음, 여기 또 의사 결정이라고 나오네요.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해 주제 지향적이다 그랬어요. 끝났네요. C 계열적 비휘발성 비발성이라는건한 항존적이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데이터? 왜요? 하우스라고 한다. 자, 3번. 경영정보 시스템에서 기업의 구조에 따라서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는 형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거래처리, 의사결정, 중역정보 다 맞는데 전사적 자원 관리 우리 앞에서 잠깐 봤었죠. 앞에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긴 한데 얘는 예,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그랬죠. 기업의 전략적으로 완벽하게 가까운 제품이나 이런 걸 만들고 싶다 뭐였어요? 우리가. 6, 예, sigma. 이렇게 되겠죠. 기업 내에서 컴퓨터의 어플리케이션 등을 현대화한대요. EAI.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살펴봤고요 어,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